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투자 시장의 분위기 저희와 함께 파악해 보고 가실 테고요. 크립토 뉴스도 함께 파악해 보시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표 보시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우존스가 0.9%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락폭이 큽니다. 1% 넘는 하락세로 각각 마감이 됐고요. 일단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또 한 번 결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엑스데이트 6월 1일을 얼마 남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년부 국채금리는 소폭의 하락세를 겪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연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현재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도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그래도 2만 7천 달러 선을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연출되기를 좀 기다려보겠고요. 많은 분석들이 공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더 좋습니다. 18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기존 고점을 향해서 올라서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은 역시나 크게 변동성 없고요. 바로 뒤를 카르다노 에이다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도 20달러 선 위로 올라선 모습이고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0.8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분위기 그래도 어제 대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양한 해석 존재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이 시장 저희와 함께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네, 테더 공급이 사상 최고치를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분석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서 USDT의 전체 공급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뭐 다양한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또 테더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인데요. 그런데 이 USDT의 상승의 배경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짚어보기 이전에 일단 2022년도 5월달 달성한 최고치였던 841억 달러급까지 올라왔다라고 굉장히 큰 증폭을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USDT가 이렇게 공급량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신뢰감이 많은 해석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 관한 스테이블 코인이 또 사라지면서 그 대안으로 USDT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지배적이었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USDT 같은 경우에는 공급의 증가가 이 시장을 만드는 회사들과 고래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제조업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시장 제조업체와 고래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USDT의 낮은 거래 수수료 때문에 USDT를 더욱더 선호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사상 최고치에 달했던 USDT의 공급량까지 현재는 도달한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뭐 다양한 해석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또 테더의 증가가 또 시장엔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절대 팔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글래스노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글래스노드에서는 또 다양한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비트코인에 관한 매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관련한 또 지표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차트들 여러분들이 자세히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신다면 이 장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비트코인을 놓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분석을 더 해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55%는 최소 2년 동안 보유한 투자자다라고 하고요. 40%는 무려 3년 동안 보유한 투자자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오래된 코인이 많다라는 거는 추후에 공급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사실상 단기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5일 이상 보유된 코인으로 간주하는 장기 보유자의 공급량도 최고치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 장기 보유자들은 특히나 FTX 실패 이후에 획득한 코인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보유자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코인을 놓고 있지 않다라는 대목들 좀 주목을 해보면서 가격 시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뒷돈 상장된 김치 코인이 무려 46개가 넘어선다라는 검찰 조사가 나왔습니다. 코인원에 관련된 그런 조사인데요. 자,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뒷돈 거래를 통해서 상장된 김치 코인이 무려 46개가 넘어간다라고 하고요. 검찰 조사를 통해서 추후에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검찰 측에서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뒷돈 상장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나타내는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코인 발행사 재단이다라고 하죠. 이 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장 알선비를 전달을 해서 코인 상장 브로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마킹 메이킹 업자에게 돈을 준 다음에 시세를 조작하고 고점에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브로커들이 받았던 돈들은요. 코인원에 있는 임원진들과 나눠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조사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부디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이슈는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